카리스마 있는 CEO는 임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카리스마 있는 CEO는 놀라운 속도와 힘으로 임직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렇다면 카리스마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옥스퍼드 사전에 의하면 그리스어로 신의 은총을 의미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마는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보호하려고 내린 은총과 재능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재능을 특정한 인물에게만 부여했을까요? 그것은 카리스마를 사용해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카리스마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경제와 사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전통적이고 법률적인 권위와 구별되는 형태의 권위로 정의한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큰 소리 치지 않고 사람들을 움직이는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화두입니다. 리더십은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브락 오바마는 감성과 설득의 리더십으로 유명합니다. 히틀러가 거친 명령의 손짓으로 통치했다면 그는 웃으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는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한 것입니다. 백인 위주의 사회였던 미국을 흑인과 히스패닉과 동양인 등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로 통합하려 했고 보수와 진보를 조화롭게 이끌겠다는 부드러운 의지득택으로 많은 미국 국민들이 그에게 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바마의 리더십에서는 겸손과 헌신이 절로 묻어난다고 합니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영웅도 가까이에서 보면 결점투성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재와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천재와 영웅의 탄생에는 배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꿈과 도전, 그리고 여러 번의 깊은 좌절을 극복하고 고독과 슬픔을 이겨낸 성숙한 인격을 바탕으로 영웅과 천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서 만인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과정은 그렇게 깊은 연마와 단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2011년 작고한 애플의 설립자 스티브 잡스의 스타일은 충돌과 파괴의 리더십으로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불화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비현실적인 목표도 그가 해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진행. 하지만 이런 그의 고집이야말로 버튼이 하나뿐인 휴대전화, 본체가 없는 컴퓨터가 등장하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그는 인류가 지금껏 만들어놓은 최고의 것을 자신의 일에 접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준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 갈망하라. 바보짓을 두려워 말라.